내가 만약에 월드와이드 기능도 쓰고 엑스레이 기능도 쓰고 그렇게 읽었는데도 내 영어 실력이 그래도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쫙 복사를 해 트랜슬레이션을 하잖아. 구글번호 그게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을 해. 친들로 책의 영어를 읽으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왜 안 알려줬어? 친들이 없다면 원서를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죽지도 않은 각설이. 작년에 왔던, 어제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찍어볼까 하죠? 킨들로 원서 읽기. 킨들로 영어책을 읽으면 왜 술술 잘 읽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킨들에서 책을 읽으려면 아마존에 가가지고 책을 사야 되잖아. 보통 나는 어떤 식으로 책을 고르냐면 남들이 많이 읽은 거를 좋아하고 리뷰 수가 5,000개 이상인 거 위주로 나는 보통 읽거든. 나는 일단 소설을 읽고 인기 많은 소설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히는데 무조건 재미있어야 돼. 그럼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뭘 것 같아? 뭔가 잘나가는 CEO나 잘나가는 기업에 대한 얘기 아닐까? 틀렸어. 항상 소설이 1등이더라고. 아... 압도적으로 해리포터가 다 휩쓸고 있고 아마존의 특징은 언리미티드라고 있어. 9.99불을 내면은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정해져 있는 책만 무제한으로 읽을 수 있는 것 같아. 내가 읽고 싶은 책들은 지금까지는 이 킨들 언리미티드는 아니었어. 아마존 프라임에 가입한 사람은 15불 정도를 내는데 언리미티드를 읽을 수 있다. 아마존 웹사이트 안에서도 책을 읽는 방법이 있어. 온라인상으로 책을 읽을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앱이 따로 있어. 맥북으로 책을 읽을 때는 이 킨들 앱으로 읽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간지폭발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이렇게 킨들 앱을 딱 들어가면은 멋있는 상황이 탁 나오면서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딱 보여주면서 그 페이지로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굿리드라고 있거든? 굿리드 커뮤니티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내 친구들이 지금 뭘 읽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 와 이거 약간 애플 뮤직 같다. 애플 뮤직에 내 친구들 플레이리스트 볼 수 있고. 한국 사람들 거의 안 쓰니까 사실. 그러니까 안타깝다. 재밌다 이거. 또 킨들 앱의 장점은 정말 간지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무 감명 깊었어. 그러면 이렇게 딱 이걸 누른 다음에 어 맞아 이렇게 맞아 이거 알고 있었어? 아니 나 약간 성경 어플에도 이거 있어. 아 진짜?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보내. 그 다음에 또 장점은 오디오 콘텐츠를 따로 구입을 하면은 같이 오디오 콘텐츠를 들으면서 읽을 수가 있어. 오더블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책값만큼 들더라고. Schuster Audio presents Shoe Dog Dawn. I was up before the others. I drank a cup of coffee. 이런 식으로 오디오북이 나오면서 책을 읽으니까는 지하철 같은 데나 버스 같은 데서 정신없을 때 읽기 좋더라고. 나 같은 경우는 오디오북을 하니까는 좀 너무 빠르더라고. 그러면 여기 0.75까지 줄일 수 있거든. 좀 더 천천히 읽는 방법이 있어. 근데 나는 오히려 이렇게 오디오북이 있으니까는 혼자 읽는 게 아니라 같이 끌고 가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더 책을 많이 읽게 된 것 같아. 이 킨들의 앱의 단점은 어떤 게 있죠? 눈이 아프다. 휴대폰 화면이 워낙 작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눕혀서 많이 봐. 폰도 크게 하고 약간 라이트도 줄여야 돼. 안 그러면 눈이 진짜 아프더라고. 아무리 검정색 배경이라고 해도. 지금부터 이 핸드폰 앱을 던져버려. 킨들의 세계를 빠져. 왜 이 킨들 기계를 사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킨들 빠. 자, 킨들의 가장 큰 장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이 안 아프다. 아니. 그러면? 광고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만 들고 있어도 간지나. 어 이게 지금 사실 광고거든. 그리고 이게 맨날 바뀌어 광고가. 근데 이 광고가 너무 멋있어. 그래서 딱 이렇게 사무실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사람들이 오 이건 뭐예요? 자세가 좀 들고만 있어도 뭔가 있어 보여. 두 번째 장점은 말씀하신 대로 눈이 아프지 않다. 눈이 안 아픈 이유가 똑같은 빛인 것 같은데 핸드폰은 백라이트여가지고 뒤에서 불이 나오는데 얘는 프론트 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글자 앞에서 불이 나오니까는 스탠드 같은 게 위에서 이렇게 조명을 쏘잖아. 그런 같은 원리여가지고 눈이 안 아프다 그러더라고. 눈에다가 빛을 쏘는 게 아니구나. 그치, 반대로 그치. 쏘는 거구나. 그지 그지. 근데 나 아직도 킨들 처음 봤을 때 충격을 잊지 못해. 이 사람이 조명 거의 없이 지하철에서 읽고 있었는데 내가 대학교 때였나 아무튼 어 저건 뭐지? 저 말도 안 되는 물건은 뭐지? 막 이러면서 내가 속으로 엄청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있어. 그게 킨들이었어. 킨들로 책을 읽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페이지가 나오고 내 읽는 속도에 맞춰서 이 챕터를 읽는데 몇 분이 남았는지를 나오고 이 책을 읽는데 얼마나 걸리는지가 나와. 자기 속도에 맞춰서? 응 자기 속도에 맞춰서 이게 리셋할 때. 그래서 이걸 리셋할 수가 있어. 책을 읽을 때마다 이게 자기 속도를 측정해서 이걸 계속 바꿔줘. 킨들로 읽으면 영어책이 읽기 훨씬 쉬운 이유. 킨들만의 장점 바로 월드와이드입니다. 내가 영어책을 읽을 때 보조해주는 성격으로 영어 단어를 설명해주는 건데 내 영어 실력에 따라서 힌트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 아 이런 기능이 있었어? 나 너무 웃겼던 게 여주인공 이름이 올리브였는데 거기 위에 green fruit 써있었어. 그래서 내가 뭐야 이거 좀 어이없을 때가 있어. 근데 아쉽게도 이 아이폰 앱에는 월드와이드 기능이 없어. 안드로이드 앱에는 그게 있다고 들었거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능인데 엑스레이라는 게 있어. 이 책의 이미지가 뭐가 있는지 주목할 만한 클립 등장인물 설명이 있고 이런 게 있었어? 용어 한국 책도 그러고 영어도 그러고 이름이 나오면 항상 힘들더라고. 아 그렇지. 등장인물이 3명만 넘어가면 누굴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어려운 이유가 그 환경이 어려운 이유가
박경리 선생님이 토지가 생각난다. 인물집이 따로 나와. 하도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진짜 100명도 넘게 나오는 몇 세대에 걸쳐서 만나.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빌 보어맨이라는 사람이 나왔어. 그렇지, 이 사람 뭐야 하면 길게 눌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 엑스레이로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기본적으로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을 보여주더라고. 그리고 오픈 엑스레이를 딱 누르면은 이 사람이 나왔던 노터블 클립이나 올멘션. 아, 맞다 맞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지라는 식으로 알 수 있는 아주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 좋다. 토지를 킨들로 읽어. 아니, 토지 영어로 번역된 거 있나? 근데 그런 거는 약간 한국의 정서를 번역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번역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 내가 원서를 읽기 시작한 이유도 사실 그게 커. 이게 맞아. 번역된 걸 읽으면 그 번역된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잖아. 맞아. 의욕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는 진짜 작가가 어떤 표현을 쓰고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보고 싶어서 원서를 한번 읽어보기 시작한 거거든. 당연히 모두가 예상하셨겠지만은 사전 기능이 있습니다. 킨들이 한국에서 정식 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은 영어 사전밖에 없어. 내가 한글 사전은 그냥 강제로 집어넣었어. 위키 검색도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월드와이드 기능도 쓰고 엑스레이 기능도 쓰고 그렇게 읽었는데도 영어 실력이 그래도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쫙 복사를 해. 트랜슬레이션을 하잖아. 그걸 번역해. 이렇게 깔끔하게 번역을 해. 친들로 책의 영어를 읽으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한테 왜 안 알려줬어? 맨날 파파고 켜놓고 일일이 다 쳐가면서 아하! 이러고 있었는데 한 페이지에 몇 분씩 걸려가면서. 그리고 또 킨들의 재밌는 점은 사람들이 하이라이트 친 것들이 나와. 이 문구를 2781명이 하이라이트 쳤다는 거야. 내가 좀 더 주목해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잖아. 맞아. 사람들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어. 그치? 이걸 읽는 사람은 어떤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재밌어. 또 있어, 찬양할 거. 심리적으로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읽다 보면 책이 끝나 있다는 거. 가볍게, 마음 가볍게 시작하기가 쉬워. 첫 번째로는 책을 다 읽고 나서 남는 거는 요거야. 괜찮지. 그래? 응. 뭔가 좀 아쉽잖아. 이렇게 책에 탁 꽂아놓고 이렇게 뭔가 전시해놓을 게 없어가지고. 두 번째로는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기가 조금 불편해. 예를 들어서 뭔가 도표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 도표를 보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읽으면 편하잖아. 근데 얘도 물론 페이지 점프라는 섹션 점프가 하지만. 있긴 하지. 그래도 뭔가 좀 왔다 갔다 해서 보면서 읽기는 조금 아쉽다. 세 번째로는 느려 터졌어. 치명적인 단점. 책을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린 이 느낌. 이게 실제 속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두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면은 그리고 예를 들어 얘 같은 거 이렇게 누르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 한참 기다려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전자잉크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 잔상이 많이 남고 느리다는 거는 전반적인 전자책 자체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화질이 안 좋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책을 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들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 킨들이 없다면 원서를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으면서 이해도 훨씬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킨들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